NPC로 찍든 도우를 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곡을 만드는 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이 곡을 나는 좀 어두운 분위기, 쉽게 말하면 다크하다라고 할게요. 네. 이런 느낌을 원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다크하다라는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다크하다라는 느낌을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치면은 색깔을 무슨 색을 쓰죠? 검은색? 그렇죠. 일반적으로 검은색을 쓰겠죠. 그러면 우리는 미술로 치면은 검은색을 많이 활용을 하면 다크한 느낌 나겠구나를 알겠죠. 네. 그러면 음악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화성을 쓰는가? 내가 어떠한 샘플을 써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드럼을 써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믹스를 해야 하는가가 우리가 음악을 공부하는 내용이 된다고요. 아,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과 똑같은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두운 느낌을 내고 싶어 하면은 그 어두운 느낌이 정확히 화성적으로 뭔지 샘플적으로 뭘 써야 되는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애매하게만 자꾸 어두운 느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건반을 친다. 그럼 건반을 칠 때 내가 어떤 노트를 어떻게 치면 어두워진다는 것만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내가 어두운 느낌을 만들고 싶을 때 어두운 느낌 만드는 거고 반대로 밝은 느낌을 낼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면 또 그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아, 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다크하다는 느낌을 내가 내고 싶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다크함이 뭔지를 직접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쉽게 말하면 다크한 느낌인데 검은색으로 하는데 검은색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색하고 맞는 비율이 섞인 건지 빨간색하고 섞인 게 맞는 건지 이걸 내가 봐야 내가 만들 수 있는 참고사항이 되잖아요. 네. 이런 걸 쉬운 말로 하면 레퍼런스라 그래요. 그냥. 아, 참고사항이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잘못된 의미로 쌓이면은 우리가 흔히 카피캣, 베끼는 용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레퍼런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고한다는 의미예요. 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본인이 이제 샘플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럼 이제 NPC를 가지고 샘플링을 나는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어두운 느낌의 비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곡이 뭐가 있지라면서 그 곡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등등등을.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부터 이제 빡세지는 건데 이 곡들을 레퍼런스들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 그러면 이 분석을 왜 하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요.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화성적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두운 곡을 쓰려면 상대적으로 메이저보다는 마이너를 쓴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근데 내가 곡들을 레퍼런스를 한 ABCD 네 곡을 분석해보니까 ABCD 곡이 다 마이너한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이너를 썼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은 C마이너, 어떤 곡은 F샵 마이너, 어떤 곡은 D마이너 등을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그림, B라는 그림, C라는 그림을 분석했는데 검은색을 회색과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검은색을 빨강과 할 수도 있는 거고 검은색과 갈색을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카피를 해보면서 그럼 나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화성을 쓰는 게 더 나한테 맞는가를 찾아내시라는 거죠. 작업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피라는 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러한 생각으로 곡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다크한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적당히 짬뽕해서 비트를 만든다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스타일로 만들고 싶었는지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치면은 어두운 느낌이지만 풍경화에 어떤 어두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인물화로 가지고 어두운 느낌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추상화라든지 등등등으로. 그럼 본인은 샘플링이라 했으면은 샘플링 중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비슷한 이런 느낌을 가진 컨셉을 가지고 만드는 프로듀서가 누군지, 그리고 그 프로듀서의 작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성향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두운 느낌이다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됩니다.